진보 보수 중도 할 것 없이 부산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부산 지역 166개 시민단체와 종교단체가 정당을 망라하고 방류 중단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뿔난 부산 시민들. 오염수 방류 일본에 뭘 잘못했길래 말 한마디 못하나 라며 경을 겨냥한 발언까지 날리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진보 보수 중도 모두 모였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정치 이야기를 맛깔나게 전해드린다고 자부하는 정치일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주째 대폭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모닝컨설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국정운영평가 긍정 22%, 부정 72%로 2주 전 대비 4%포인트 폭락을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긍정 부정 등락폭이 매우 적다 보니 4%포인트 폭락은 아주 심각한 사태가 터졌을 때 떨어지는 수준인데요. 바로 잼버리 사태부터 한미일 퍼주기 순방 그리고 결정타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 주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는 탄핵의 마지노선 바로 지지율 10% 폭락이 예상되는 상황까지 놓였다라는 생각을 전하며 자 윤석열 장모가 검찰 부실 수사 의혹 등으로 추가 고발되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는 2조 사문서 행사와 소송 사기 그리고 이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경 장모를 국수분에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건희도 수사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최은순 씨의 많은 범죄 행위에 김건희가 공범으로 함께했다는 정황, 증거와 정황을 제시하며 안모 씨에게 1,500만 원을 보낸 것이 바로 김건희 여사였고 최은순 씨의 잔고 조작 그리고 부동산 실명제 위반 그리고 신한저축은행 대출 과정 등 모두 김건희와 특수 관계인들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에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판이 바뀌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기관, 권력기관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하영 옥중 메시지 단독이 나왔습니다. 구속 수감 중인 이하영 전 평화부지사 변호인 선임을 위해 접견한 변호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법정 진술을 전면 부정했다고 합니다. 접견 후반부에 이하영 전 부지사가 밖에 있는 기자들에게 전해달라며 세 가지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김성태 전 회장에게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은 없었다라고 전했고 두 번째 메시지는 김성태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은 허구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 향후 재판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깨기 위해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이다 라며 이 같은 메시지를 공개함으로써 지금까지 언론에 나왔던 진술은 자 어떻게 보면 허구 아니면 지어낸 것 아니면 자 실제로 이하영 전 부지사가 말했던 부분이 왜곡돼서 나갔던가 어쨌든 이하영 전 부지사 언론에 나왔던 이 진술들은 전부 다 번복이 된 셈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자 두 가지 증언으로 입건이 되었죠. 바로 김성태 증언과 김성태 증언은 허구다라고 말한 자 이하영 전 부지사의 증언 이것으로 이재명 대표가 입건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소환은 하겠으나 영장은 칠 수 없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24일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을 했는데 검찰은 준비가 안 됐다며 30일로 연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2년 동안 수사를 했다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한 달 반 만에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등 경위가 다 다를 수 있느냐.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 소설 쓰고 있는데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다. 라며 반격을 날렸습니다. 검찰의 모든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정말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은 그만큼 조작 수사의 의혹이 증폭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전해드리며 오늘 용혜인 의원의 발언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4일 오늘 일본이 기어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을 강행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입도 한번 떼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주권자들의 절절한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핵오염수 방출 승인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방출을 강행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폭넓은 지역과 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을 두고 답한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 이해와 지지를 표명했길래 일본 총리가 이토록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옆에 서 있던 최인접국 대한민국 국가수반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썼다던 그 새 역사가 어느덧 돌아보니 서 있었다던 그 세상의 맨 앞이 전 지구적, 전 인류적 범죄 행위인 핵오염수 방출의 들러리 노릇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스스로 자랑스러우십니까? 돌이켜보면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을 의제로 다루지 않겠다고만 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손 놓고 기다리겠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불안감은 모두 다 괴담이니 모든 판단은 일본에게 위임하겠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 말 하지 말아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 긴축재정 하자면서 민생은 내팽개치고 각자 도생하라더니 어떤 국민도 시키지 않았는데 대통령실 예산 수천만 원씩 들여서 핵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영상까지 만드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보라고 만든 것입니까? 일본 정부 보라고 만든 것입니까? 참으로 염치가 없는 정권입니다. 100번 양보해 실무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요구조차 거부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온 국민이 반대하는 그 핵오염수 방출에 대해 일본이 강행한다고 통보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사람은 말 한마디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든 여당이든 어디 한 곳 비상대책회의 한번 하지 않는데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정권입니까? 지지율 1%가 되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는 그 대통령의 소신이 그토록 입에 달고 사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 국가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껏 수차례 일본 총리와의 만남에서 단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진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을 개묘국치일로 기억할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한 뒤 두고두고 반추해야 하는 원통하고 황망한 날입니다. 대한민국에 정부가 있는데 국민이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있는데 국민이 자신의 뜻을 대의하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이 여기 이렇게 300명이나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이가 단 하나도 없는데 국가에 허울을 썼다고 그것이 바로 국가이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국가 존립의 기반인 그 기본적인 약속마저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정치에 저 또한 책임이 없지 않으니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께 희망이 되기는커녕 거대한 위협을 국민들께 떠넘기고는 각자 도생하라 외치는 저 비열하고 오만한 정권의 거대한 퇴행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배신해버린, 국권을 포기해버린 이 무능하고 오만하며 비열한 정권의 끝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을 하루라도 빨리 멈추게 만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2023년 8월 24일 개묘국치일의 황망하고 원통함을 담은 그 무거운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